이번 대회의 유일한 야외 경기인 수영 마라톤 오픈 워터는 여수 세계 박람회장 앞바다에서 모레부터 펼쳐집니다. 각국 선수들은 현재 막바지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 경기장 시설에 큰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수시와 자원봉사자들은 손님 맞이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고 경기 시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따가운 햇살 아래 몸풀기를 마친 선수들이 바다에 뛰어듭니다. 이내 푸른 물살을 가르며 열띤 레이스를 펼칩니다. 60여 개국 200여 명의 선수들은 깨끗한 바다와 잔잔한 파도 그리고 아름다운 풍광에 만족감을 드러냅니다. Yeah, I think the venue is really beautiful. I really like it here. Way up here was really long, but I think the weather and everything is here just perfect. So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a race. 오픈 워터는 5km, 10km, 25km 세 종목에서 7개의 금메달을 놓고 모레부터 19일까지 펼쳐집니다.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출발 시간도 오전 10시에서 8시로 2시간 앞당겼습니다. 경기 운영과 안내를 도울 자원봉사자 180명도 손님 맞이 준비를 마치고 오픈 워터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 국제대회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뜻깊고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 통역을 맡았는데 외국인분들 많이 만나서 통역 잘해서 대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역할하고 싶습니다. 여수의 관광 명소인 세계박람회장과 어동도 사이에서 열리는 유일한 야외 경기인 오픈워터. 축제 기간 동안 이곳 박람회장에서는 매일 저녁 버스킹 공연도 열리면서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돋울 예정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